띡! 안녕하십니까, TK 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대동류 합기 유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자, 대동류 합기 유술의 김기태 사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부님, 제가 오늘 사부님께 비기를 전수받으러. 비기요? 오늘 저에게 비기를 알려주십시오. 네, 뭐 아시겠지만 예. 저희는 소위 말하는 고류 무술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무술이에요. 아, 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낡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요새 이렇게 입식 대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뭐 맛만 한번 보고 가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아, 아닙니다.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이렇게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예. 것도 한번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합기도 기술 같은 거 보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합기도 하면은 저는 막 손목을 꺾고 그렇죠. 예, 넘어뜨리고 네. 쪼르고 네. 예,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생각. 태권에도 비슷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술 실제로 써보셨어요? 아닙니다. 못 써봤습니다. 써보려고는 해보셨어요? 써보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실력이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쓰는 사람을 본 적은 있나요? 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선생님 디스하시는 저도 이제 그 전에 맨손 무술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고 네. 이제 뭐 입식격투기라든지 종합격투기 같은 것도 해보면서 느끼게 된 게 아, 쓰는 상황이 다르구나. 네. 예, 그거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네. 서로 우리 무기 없어라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쓰려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일단 그 차이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근데 이게 고무거든요. 말랑말랑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도 nope. 움찔하죠. 네.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감각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자, 잡아보시고 저 배 한번 찔러보세요. 오, 잘 찌르시네. 재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래요. 아, 예. 고무칼이라는 걸 아는데도 예. 나 이 사람 찌르면 안 되는데 아, 예, 이런 아, 마음에 브레이크가 예.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찌를 건데 예. 패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자, 제가 그냥 주먹으로 해볼게요. 예. 훨씬 부담이 없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칼로 저를 찌르려고 하는데 제가 주먹 막듯이 이렇게 막으면 딱 쳐내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한번 막아보세요. 네. 잃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은 한번 이게 나갔으면 다시 회수를 해서 그죠? 네. 다시 펴는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칼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잡는 거예요. 아... 얘를 안 잡으면 예. 한번 막았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궤도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찔러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상대의 힘을 차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세 번이 있어요. 찬스는 세 번이 예.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찌를 것 같아. 예.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찔러 들어오는 도중에 천천히 예,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 세 번째는 쭉 찔러 왔을 때 끝에서 아. 그 힘을 예, 상대방이 관성은 살아 있는데 찌르는 힘 자체는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 그 예. 방향만 끌고 가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실제 기술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예. 자, 제 배를 한번 찔러봐 주세요. 쓱. 상대방이 이만큼 찔러 들어왔을 때 예. 거의 한계치까지 왔을 때 예. 예. 그때 이 사람은 사실 이 손목을 비트는 동작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제 좀 더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만 해도 예. 이렇게 움직이기는 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중심을 무너뜨리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아. 예. 근데 맨손이 되면 예.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칼 찌를 때처럼 몸이 많이 안 들어와요. 네.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스텝 밟으면서 치고 빠지고 예.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내 중심을 항상 잡으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습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한테 똑같이 더 푹 찌를 테니까 잡아서 해야지 이러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쉽게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목덜미 잡고 덜미잡이 하고서 이런 거 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해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들어갈 때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이런단 말이에요. 힘이 짧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고 발은 톡 차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허리 다리에서 받쳐주는 힘이 더 강하니까 이걸로 안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자 보세요. 목에 힘 주고 버텨보세요. 이걸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길게 이러면 무너지죠. 중심 완전. 그럼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걸어주면 더 쉽게 넘어가겠죠. 이 개념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들어서 이 팔은 내려주고 이 팔은 올려주고 그러니까 상체 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수평에 가깝게 그러면 쉽게 중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가 안 됐을까요? 팔을 여기서 이걸. 자 지금 이 발을 걷고 있죠. 지금처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요 방향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요. 반대로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얘는 무겁고 얘가 가벼우니까 알아서 움직여요. 가운데로 딱 해줘야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바로 알아듣으시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똑같이 해주시는데 지금 머리는 숙여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면 허리로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의가 집중이 돼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 약해져요. 지금 이 팔을 놀지 말고 이 팔꿈치를 제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한번 쭉 밀어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몸이 확 뒤집어지죠.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약간 우리 요즘 현대 격투기 식으로 접목하는 기술들을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그냥 격투기 기술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리는 저희 지금 대동료에서 하는 원리를 접목을 시켜서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잽을 치면 패링을 하잖아요. 패링 해보세요. 잘하고 계세요? 카운터 잽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받자마자 친다고 생각하세요? 더 빠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더 빨랐잖아요. 제가 잽을 쳤는데 제가 더 빨랐어요.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요 손으로 막았고, 요 손으로 막는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거기서 이 발 들어오면서 넘기세요. 그렇죠.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길게 빼주는 거하고 이제 또 반대예요. 맨 처음에 설명했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팔을 아예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후면 삼각점. 그쪽으로 쭉. 그쵸. 구겨서.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못 잡아요. 중심이 뒤로 빠져 있으면. 보통 우린 펀치를 치고 회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시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내가 딸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 손이 가만히 있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두 번째 공격이나 회수하는 동작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기술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원투 줘보세요. 둘,
이렇게 가면 네. 이거를 잡아서 뭘 하려고 할 때 이 손 네. 가만히 있나요? 네. 저 이렇게 네. 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오리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넘기지 못하더라도 네. 이 팔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제 네. 내가 아.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뭐 팔을 잡아 꺾거나 그런 네. 게 아닌데도 네. 불편할 때가 있고 안 불편할 때가 있죠. 네. 그 불편할 때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아. 네. 어떤 각도 어떤 형태를 만들었을 때 예. 상대가 불편해지는 거. 예. 나는 편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유술이라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잘 때릴 수 있고 예. 상대는 나를 못 예. 때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하고 한 30초만 가볍게 예. 예. 섀도우 스파링 한번 예. 해볼게요. 예. 예. 지금 저하고 네. 뭐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나요? 저는 그냥 틀에 맞춰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고 상훈이께서는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네. 잽, 로킥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가만히 서 있네. 그냥 내가 때려버려요. 네. 두 번째 겁이 안 나는 네. 거야. 칼 들고 네. 있는 것 같은 기세가 계속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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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잽 주실 때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상대가 저하고 다시 스파링? 네. 그렇죠. 더 빠르게 여기 맞춰보세요. 네. 저한테 맞으면 안 돼요. 네. 맞으면 안 돼요. 네. 맞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로킥까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맞아. 응. 정직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잡히는 거야. 두 번, 세 번 응. 하면 잡히는 거야. 응. 자, 하나만 알려드리면. 응. 로킥 차고, 응. 그 다음에 발을 어디에 놔요? 차고? 네. 원래 그 자리.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석이에요. 그죠? 응. 우리가 상대 딱 잡아주는 사람 미트 칠 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샌드백 찰 때 아니면 거울 보고 나 혼자 자세 연습할 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가만히 있으면 또 상대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계속 주고받기 싸움이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체력이 좋냐 누가 더 세게 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싸움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내 에너지를 아끼고 내 찬스를 더 만들기 네. 위해서 잽 네. 치고 땅 차면서 네. 바깥으로 네. 놓고 친다든지 네. 안으로 돈다든지 네. 아니면 완전히 빠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주시는 네.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생각을 내가 처음부터 사이드로 가서 친다 네. 이러면 늦단 말이에요. 상대도 네. 자 제가 사이드로 갔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이드로 도네? 예. 마주 봐야지 하고 예. 또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자를 죽이기 위해서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빠지지 마시고 예. 네. 차고 예. 거의 그대로 써 예. 바로 예. 원투. 예.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좌우로 예.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일로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비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미리 포지션을 선점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저희가 대동료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 찔러 들어올 때 먼저 상대가 움직일 것 같으면 먼저 들어가는 거. 이거를 통해서 그런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네. 태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방금 거 그냥 레슬링 같죠? 근데 다 저희한테 있는 기술이에요. 예. 두 가지 원칙을 계속 좀 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가 상대를 짧은 방향 쪽으로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냥 밀거나 당기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길게 뽑아주고 있고 팔꿈치를 귀에 붙여주고 있는가. 요거 신경 쓰면서 다시.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어우 바로 하시네. 역시. 그렇죠.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황에서 머리가 눌리고 있는데 이걸 일어나려고 하면 여기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히는 길이야. 다른 부분 틀어서 빠져나오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아 그러면 빈 방향이 여기니까 일로 가면 되겠네? 네. 이거는 상대도 다 알아요. 네. 막힌단 말이야. 네. 그냥 이게 잡힌 부분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미 잡혔어. 네. 상대한테 주고 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 힘들다. 잠깐 쉬시죠. 네, 알겠습니다.